꿈 사례. 그럼 어떤 경우에 성공하느냐 봅니다. 이 사람도 잘 보세요. 잘 보는데 이 사람들은 또796% 신뢰도 한 800%, 그죠? 지 투자인도 해서 예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8,000만 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금액이 지금 작아서 그러는데 한번 봅니다. 16에 5879 한번 봅니다. 자, 요 보면요. 땅이 하동에 임야입니다. 임야가 이렇게 막 경매가 움직이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미 경매하고 누가 경매 낙찰 지분 받아갖고 경매 해준다 이 말이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무슨 경매냐 그러면은 우리 형식적인 경매다 이래 봅니다. 뭐 경매는 경매인데 요거를 실질의 경매가 아니고 형식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3,400p입니다. 크죠? 자, 이 땅이 있는데, 자, 쭉 봅니다. 임야가 이렇게 쭉 1억 3,300짜리인데, 그죠? 자, 그러면 이 수목이 포함이 됐죠? 일단 다행이다, 그죠? 수목을 일단 포함이 돼. 1,500만 원. 포함됐어요. 자, 이래가지고 있는데, 요 보니까 하시가 낙찰을 4분을 받았어요. 그죠? 조금 시간은 오래됐어요. 4분의 1 받았는데, 요 보니까 임야가 200, 800평일 때 지분일 때, 그죠? 800평 지분일 때 250만 원. 자, 여러분 이런 돈 있죠? 그죠? 뭐 이런 건 있을 거예요. 250만 원. 자, 800평 지분이 나왔다. 그때 하시가 이렇게 해서 뭐 옛날에 경매로 지분이 나왔을 때 가서 뭐 요걸 샀대. 요거, 그죠? 요거 있죠? 요거 뭐 이렇게 샀습니다. 좀 사는 모양이다, 그죠? 꼬불꼬불하고 이랬어요. 요거를 샀는데. 그 당시에 3차에서 혼자 외롭게 251만 원에 요 지분을 샀다 이 말입니다. 자, 사가지고 4분을 샀는데, 자, 닫습니다. 사가지고 자기가 또 뭐합니까?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이 땅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책이 있는 거. 이 땅을 보니까 이게 이제 3천 몇백 평 되죠? 전체가 되니까. 되는데 묘도 있고 그렇다, 이죠? 묘도 있고, 지금 산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뭐 그렇게 멋있는 건 아닌데, 전자 지도를 보니까, 자, 근데 요새는 이, 전에는 이게 뭐, 이 뭐고, 빨간 선을 막 꺼주는데 여기 감춰졌지, 지금은.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보니까, 이 산의 좋은 점은, 앞에 이게 하천이 좀큰게 있어요. 고전천이. 그래서 이게 남서향쯤 되는데, 서향쯤 되죠. 남서향이라도 막 이렇게 해서 하천을 바라보는 이게 좋는가 봐. 배경이 이게 좋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용도 지역은 또 보전관리니까, 그죠? 보전관리니까 괜찮죠. 준보전산지고 이런 거는 이제 길이 있고, 그죠? 여기 써놨네. 북동쪽으로 8m 아스팔트와 접한다. 자, 그럼 우리 임야는 준보전산지. 자, 관리지역은 준보전산지예요. 그럼 요 놈은 아까 도로가 있으면은 농에 가면 대출이 잘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준자니까. 준자니까 좋고, 그냥 보전산지면 안 좋고 이 말도 되죠. 그냥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대출이 안 돼요. 농에 가보면은. 농협에 전화해보면은 딱 전화합니다. 임야 낙찰받았는데 대출 됩니까? 이러면은 준보전산지입니까? 보전산지입니까? 보전산지다 그러면 전화 꺼내서 준보전산지다 그러면 또 뭐 물어봅니까 또? 아, 그러면은 도로를 물었습니까? 예, 잘 물었습니다. 이러면은 오세요. 이랍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요거를 팔았는데, 아까 이 사람 얼마 샀죠? 이거 사기는? 4분의 1을 얼마 샀다고요? 250만 주고 샀는데 전체를 넣었더니, 자, 봅니다. 이 사람은 또 내한테 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900만 원또 보태주죠. 미납이 됐으니까. 그죠? 배당금에 보태주잖아요. 자, 이 사람이 7천 팔렸어. 그러면 7천만 원 팔렸으니까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사람 하나 기은 사람 있죠. 누가? 그죠? 미납한 사람. 자, 미납한 사람은 낙찰이 오면 됐는데 미납한 사람이 요 플러스 해주죠. 그죠? 경매 비용은 빼고. 그럼 요거 갖고 이제 M을 가는 거죠. 그럼 8천만 원에서 나누기 4를 하니까 네모 가치는 2천만 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 산은
낙찰자는 그나마 낙찰을 뭐잘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꼬불꼬불해도 전망이 좋고 8m 도로를 무릎고 이사니까 이 무릎 쪽에 뭐 무릎 같죠. 그래서 아까 본 게 하천이 여기 큰 게 있더라 그죠. 그래서 아마 팔리는데 그럼 2천만 원 받았으니까 나는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전에 251만 원. 자, 251만 원 해갖고 2천만 원 받으면 어디 됩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장사? 별로입니까? 좋아요. 좋습니까? 자, 그럼 뭐 2,500 했는데 고한도 붙이면 얼마 받았노? 2억 받았다. 2억. 그죠? 비율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잘 보고 이 지분이 우리 경매에서 13%입니다. 많습니다. 그죠? 100건 중에 13개가 지분인데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은 지분을 좋아하니까 여러분은 또 지분을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또 지분을 모르고 좋아 안 하면은 절대 강의할 때 뺍니다. 이거는. 뺐는데 저는 자꾸 넣어요. 넣는 이유는 우리 한빛 경매 김해에 김영동 씨가 이제 선배가 오는데 지분만 돼. 지분만. 그 연수익률 100% 된대요. 예로 5천만 원 가지고 하면은 1년 뒤에 5천만 원에 남고 1억가 하면은 한 1억 정도 남고 괜찮은 거죠. 우리 1억 가지고 전기금은 연 2% 아닙니까? 그죠? 2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자기는 1억 가지고 1년 뒤에 지분과 이리 왔다 갔다 하니까 1억 정도 더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송달이 좀 어렵대. 송달이. 이제 이 지분자가 여러 사람이 되죠. 그럼 송달을 해보면은 한국에 있으면 좀 되는데 뭐 공유송달이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캐나다 가 있다 연락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금 맥히는가 봐. 시간이 막 걸리고 되긴 되는데 그만 시간이 많이 가고 막 이래 되는데 거기서만 조금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분할 청구 소송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이제 법무사한테 보통 한 2, 30만 원쯤 뭐 작성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법정 한 두 분 가시면 됩니다. 그럼 판결문 줘요. 그거를 가지고 또 법무사한테 경매 돌아가면 또 됩니다. 그럼 뭐 경매비용 200만 원 온 거는 그거는 공룡이니까 낙찰 받는 데서 일단 먼저 돌려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알겠죠? 그럼 뭐 이제 경매 연다고 한 20만 들어갔죠? 공룡분할 소송한다고. 그거 들어갔고 경매 연다고 200만 원은 그거는 이제 집행비용이니까 1순위로 0순위로 먼저 좁히니까 뭐 별 소리도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동은 막 그런대로 잘 된 거죠. 이게 하동은 요거는 수익률이 796%. 막 잘 됐습니다. 또 하나 더 봅니다. 요 보면은 충주. 그죠? 충주는 1,500에 낙찰 받아서 2,800만 원을 배당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 받을 때는 내가 5분의 1 낙찰 받았는데 전체 경매했을 때 얼마나 팔릴 수 있는가 그거를 잘 따져야 돼요. 그죠?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잘 쳐야 돼요. 내가 30% 낙찰 받았는데 지분을 전체 주니까 60% 배당이 되겠다. 낙찰이 되겠다. 전체가. 그럼 뭐 배되는 거죠. 무슨 거죠? 내가 50% 낙찰 받았는데 1차에서 뚝뚝 팔렸다. 이러면은 이제 100% 팔렸으면은 내 돈 1000만 2000만 투자한 게 딱 두 배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보통 보면 빨리빨리 지내면 한 1년 만에 끝내거든요. 늦으면 한 1년 반이고 1년 만에 보통 배당까지 됩니다. 내가 낙찰 받고 잔금 넣고 와서 지분 낙찰 받고 낙찰 받고 경매 넣으면 한 7, 8개월 걸리잖아요. 그럼 배당까지 하면은 뭐 빨리빨리 서두르면은 지분 낙찰 받고 하면 한 11개월 보통 걸리더라고요. 보통 11개월 걸리는데 거의 배된다 하면은 그걸 괜찮은 장사예요. 가정주부들이 호주면 한 뭐 3, 4천 있는 거 기획 부동산 주가지고 뻥 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자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지분을 1000만 원 하는데 1년 뒤에 2000만 원 됐어. 자, 그런 식으로 다섯 건만 딱 하니까 3억 2천 되더라고. 연수익률 100%. 1000만 원, 2000만 원 되죠? 2000만 원, 4000만 원 되죠? 8000 되죠? 1억 6000 되죠? 3억 2000 되죠? 다섯 건만 딱 찾으면은 여러분 호주에 있는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이 3억 2000 됩니다. 5년 뒤에. 괜찮은 장사죠? 세금은 제외하고. 세금은. 근데 지분도 빨리 하면은 한 달 만에 막 쇼부 납니다. 11달 아니고. 왜냐 그러면은 나머지 지분권자가 팔을 할 수가 있어요. 주가 본격에 뺏겼어. 이한 이후로 뺏겨가지고 좋다 뭐 감정가로 돌아 했는데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건물이 있으면 아까 전에 건물이 있으면 뭐 70% 밖에 안 나오죠. 1차가 그럼 1차 정도로도 받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로 한 세네 건 해보면은 또 지분자들이 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런 거 잘 몰라가지고 촌 사람들 잘 모르죠. 공연자 웃음 매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촌 사람들이 경매도 안 배우면 여러분들처럼 쪼가리 받기는 받았는데 경매 된다 그런 거 뭐 그 저 옛날에 서울에 사업한다고 장남 저기 까짝까짝 하더만 저기 이제 경매 놓았다 그죠? 5분이 상속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행정관들이 그 신경 안 씁니다. 괜히 내가 뭐 5분이 가 있는데 다 5분이 가 있는데 장남 집은 그걸 5분을 더 뺏던 5분들 4명 해본들 누가 좋아할 사람도 없고 그만 모른 척 놔뒀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 사면은 또 그거를 또 이제 집안에서 또 막 사들라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게 또 그만 경매 감정 가격 정도 팔아버리면은 거의 한 달 만에 바로 또 대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여기는 우리 충주의 임자인데 아, 충주가 아니다. 뭐 잘못 넣었네. 충주 맞습니까? 아, 맞네. 자 봅니다. 요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해놨죠. 그럼 요거는 이제 누가 낙찰을 받았다면죠. 그럼 요거 한번 봅니다. 요거를 이제 누가 낙찰 받았죠.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1500개 그죠? 3300인데 요것도 그렇죠. 대강봉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받아요? 혼자 주로 그래요. GV라서 뭡니까? GV니까 충주에 임야인데 지분이니까 잘 안 사니까 그죠? 원래는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그냥 삽니다. 그죠?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사가지고 돈을 넣죠. 넣는데 넣어가지고 요 지분을 샀는데 자기가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넣어주니까 전체 나왔죠? 나왔는데 그때 지분이 얼마죠? 몇 분이 몇 초죠? 대강 26분에 거의 10분의 1이네. 대강 보니까. 그죠? 요것분에 2804니까 한 10분의 1쯤 되겠다. 그죠? 조금 넘네. 10분의 1. 자, 10분의 1 정도를 10분의 1 정도를 낙찰받을 때 얼마죠? 이 사람이. 낙찰받을 때 1500이네. 그죠? 한 1500 정도 낙찰받았어요. 3300쯤 되는 건데 1500에 낙찰받아가지고 전체 경매를 넣어줬더니 자, 봅니다. 땅이 좋은가 한번 봅시다. 자, 땅 한번 봅니다. 묘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보니까, 그 건물도 좀 멋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땅이 열었네요. 일단 느낌 어때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대지에 바로 붙어 있고, 그렇죠? 자, 요건데, 전자 지도를 보니까, 지도를 스카이뷰를 보니까, 아이, 큰일 났네. 이게 그걸 안 내주나, 이제. 그죠? 범위를 안 넣어주네. 그죠? 범위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아마 주로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인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길도 어느 정도 무르고 이런 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는데 용도 지역도 봅니다. 용도 지역 뭡니까? 아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준보전산지네. 그죠? 또 3m 도로 접합니까? 예! 이렇게 되겠죠? 예! 3m 접합니다. 그것도 시멘트 도로입니다. 그러면서 딱 할 수 있고 준보전산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농협에서 물어보면 그러면은 오랍니다. 이게 빠지면은 전화 꺼내서 겁니다. 또 야 이거 뭡니까? 주로 농림 크는 거. 그죠? 농림 지역이다. 주로 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건 보전 산지거든요. 그러면은 전화 꺼내서 이랍니다. 그럼 꺼내다. 여러분들. 그럼 그거는 어디 가나? 그러면은 산림조합 가면은 농협에 예로 1억 된다. 그러면 한 5천 정도. 산림조합은 우리 산의 본적지죠. 최종 종점입니다. 산림조합이. 산림조합에 가면은 막 공인용 산지든 뭐든 간에 막 산이니까 막 조금 해준다 말입니다. 농협 정도 마음을 무만 되고 농협 반 정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10분의 1을 아까 얼마 샀습니까 지금? 1500에 샀는데 그죠? 지분을 샀는데 샀죠? 지분을 1500 주고 샀는데 지가 전체를 경매했더니 팔렸죠? 2억 8700에 팔려서 배당이 받았다 말이죠. 2억 8700에 그러면 10분의 1인께 얼마쯤 되는 거라고? 2,800이면은 그죠? 자 지금 요거죠? 요게 1,500짜리 요거를 낙찰을 받아갖고 전체 중 2억 8,700에서 한 2,800 정도 배당을 받았다 이 말이죠? 괜찮죠? 그죠? 뭐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한 2년, 3년 가까이 걸리네. 그죠? 이게 왜 이리 3년이나 잡았나 그러면은 자 2,800 벌어서 1년 미만이면은 세금 얼마고? 1년 미만 몇 프로요?
2년이 많이 뭐 2년 지나면은 6.6에서 46.2%. 그래서 아마 여기 아마 들어갈 겁니다. 요 쪽에. 그 다음에 11%. 그럼 한 17% 정도 아마 될 겁니다. 17%. 뭐 한 20% 정도 되겠네. 그러면은 한 500 정도는 세금 내놨고. 그죠? 1년 미만이 뭐 55% 뭐 이거 뭐 거의 절반 이상 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개인 낙찰받은 거는 내가 이전하고 지분 이전하고 저기 팔릴 때 좀 계산해갖고 한 2년쯤 지냈을 때 배당을 받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쳐야 돼요. 알겠죠? 그럼 한 1년 반쯤 돼가지고 소송 미리 해놔놓고 경매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좀 지나서 이전하고 1년 반쯤 지내서 경매여면은 2년 지내겠죠. 배당 받을 때. 그럼 2년 안 되는 거하고 2년 지는 거하고 틀리죠. 세율이. 1년 11개월부터 뭐 44%인데 그죠? 그럼 예로 23개월부터 뭐 44%인데 25개월부터 뭐 세금이 더 났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또 절반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더럽다 크고 법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원장님 점유 사준 것도 법인 카드로 쓰고 라는 겁니다. 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성공 사례인데 140 이거는 많이 남지 않았다죠. 그냥 자기 넣은 거 절반 정도 투자가 됐다. 더 됐다 이 말이죠. 고성의 땅입니다. 고성의 이거는 땅인데 이거는 가만히 있거나 조금 틀리네. 땅이 있고 건물이 이쪽이야. 그래서 좀 더 되고 요거는 아마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이렇게 낙찰을 받았을 때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막 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는데 보통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여수 아지매가 이거 낙찰 받았어요. 15에 58이요. 15에 58이요. 낙찰 받아가지고 나머지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고 안 보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상황 따라 사면 되는데 막 보내면 더 좋겠죠. 자, 여기 보면은 여수에 화양면이라고 여수에 뭐 농지는 것 같아요. 농지인데 자, 농지를 낙찰 받았어요. 지분인데 요거를 받습니다. 751만원을 받아요. 아마 1000만원짜리인데 조금 세게 받았어요. 이걸 왜냐 그러면은 이 농지가 지금 잘 보시면은 용도 지역이 뭡니까 지금? 돈 안 되죠? 요거는 돈 돼요. 요까지는 여기 해당되면은 여기 없으면요. 여기 없으면 요 컷비점 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컷비점 돼요. 소매점 컷비 되거든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휴게 음식점 된다. 기억하세요. 현재 휴게 되고 휴게 음식점이라 그런 것은 컷비점 된다. 그죠? 그럼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이게 돈 안 되는 거라. 이제 투자 목적으로서는 조금 어렵다. 농업 지는 거. 농업 보호구역은 괜찮고. 그죠? 농업 보호구역은 단독 주택이 신축되니까 괜찮은데 농업 지는 구역은 요 갖고는 돈이 잘 안 돼요. 그동안 쭉 보니까 우리 수학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5년 전에 사는 게나 지금이나 10년 사는 게나 지금이나 똑같아. 농업 지는 구역이. 그죠? 경제 현황 이런 땅입니다. 자, 이리 봅니다. 일단 그림을 딱 보죠. 보면은 일단은 요거 딱 보면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돈 된다 안 된다? 투자 목적 맞다.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알겠죠? 탁탁탁탁 이런 자 우리 식량 안보를 위해서 난가 놔야지. 전부 다 니들 하나 막 개발해갖고, 시절 다 막, 식량도 하나 막 농사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죠? 농업 지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좌우장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문제는 아주 내용을 잘 썼어요. 공유물 분할 합시도 일선하세요. 이게 제목은. 이래갖고, 이제 요거를 내용 좀 보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냈는데 왜 그럼 내가 이 했나 그러면은 이거를 강의를 하고 교재를 썼는데 3일 뒤에 이분이 전화 왔어요. 내한테. 그 환경진 경매 전문 하고 있는 거 맞다 했더니 당신은 말이야 내가 내용을 보낸 거 여기 막 이름하고 주소하고 다 된 이거를 교재를 왜 쓰느냐 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 그거 이제 다음에 하면은 너무 내용이 잘 돼서 내가 수학적인 샘플을 이렇게 이제 강의하다 보고 됐는데 그래서 지하달라 해서 다 지한 겁니다. 알겠죠? 자, 봅니다. 내용을 잘 썼어요. 여기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게 낙찰 받으면은 자, 낙찰 받으면 요거를 참고하세요. 여기 제일 FM 같은 내용 간단하면서 잘 썼어요. 자, 발신인은
위 표시 부동산에 관해서 강주 법원에서 낙찰받아 잔금을 넣은 공동 소유자입니다. 이건 맞죠? 1번. 자, 2번 봅니다. 현재 위 부동산은 수신인의 모친께서 그 전부를 점유 경작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현물 분할이 어렵다. 그럼 현물 분할이 어렵으면 대금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입니다. 현물 분할이 어렵고 또한 현물 분할로 인해서 그 가치가 이제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신인은 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그죠? 뭐 한다 합니까? 민법. 자, 요거를 많이 씁니다. 민법 268조. 요 보면은 이제 공유 분할할 수 있다. 대금 분할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민법에 보면은. 자, 그래서 대금 분할의 방법을 생각했다. 따라 수신인께서 이게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뭐 다음 주까지 회신해 주고 없으면은 협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서 민법 268조에 의해서 대금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김에 그렇게 하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요거를.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잘 썼다. 간단하지만은 너무 뭐 간단한데 잘 썼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너희들 샘플해서 쓰면 된다. 요거는 막 굳이 안 보내도 됩니다. 안 보내고 그냥 법무사한테 20만 원 주고 공유 분할 청구 소송 서류 하나 만들어 주이소 이래 되고 요거를 미리 보내고 해도 되고 보내면 더 좋고 소송할 때 이제 첨부에다가 내가 이렇게 내용 좀 보냈는데 불구하고 답을 안 주더라. 그래서 부득이 내가 소송합니다. 이렇게 뭐 모양새 더 좋죠. 한번 협의해 봤어요. 이제 해봤단 얘기죠. 보냈는데 줘서 답을 안 주고 그래서 나는 판사님이 그만 대금 분할 하라고 그래 판결문 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다 그죠. 자, 우리 주택 같은 뭐 2분을 받으면은 쪼개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땅 2분의 1, 건물 2분의 우체국입니까? 그죠? 아파트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도로인데 딱 도로에 본게는 도로에 붙은 거는 조그만하고 뒤로 기대 하나 돼 있어. 그거를 쪼개려고 하면 둘이 쪼개려고 하면 안 쪼개지죠. 전부 다 도로고 내도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전부 다 고마 법원에서 이제 법에서는 서로 다 대화가 안 되면은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다. 민법 268조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쓰란데 제가 지분을 낙찰받고 해야 될게세 가지가 뭐냐 이 말도 그죠. 일단은 공유물 분할 협의 요청서를 발송한다. 그럼 요거는 삼각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보통 법무사가 하면 됩니다. 처음에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 20만 원 많이 주면 30만 원 정도 주시고 가지고 공유 분할 청구 소송 서류를 만들 주셔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인지대가 막 붙겠죠. 그러면 이제 법무사 비용은 한 30만 원 내외쯤 될 겁니다. 또 어떤 법무사는 50만 원 돌고 가겠죠. 그건 알아서 협의를 잘하면 됩니다. 좀 깎아 주셔서 이래 가지고 하든지. 자,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이제 법원에 한두분 가야 될 겁니다. 두분 가면은 판결문 줍니다. 그럼 요 놈을 가지고 또 법무사 또 갑니다. 뭐 한다고요? 공유 분할 형식적인 김해 좀해 주세요. 이랍니다. 그럼 하죠 법무사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된다. 낙찰이 되면. 자, 그럼 법무사는 이렇게 처음에 23뭐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은 소장 이래 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의소 이렇게 만듭니다. 간단하죠. 만들고 그럼 판사님 오잖아. 그럼 뭐 이래 판사님은 판결 이래 가지고 공유물 분할. 자, 한번 봅니다. 충북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보면은 이났어요. 충북 주문은 결론이죠. 우리 판결문의 결론입니다. 주문, 그죠? 충북 청구 내수업 마산리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얼마, 피고에게 얼마의 비율로 배분한다.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났어요. 자, 그 내용분이 이났어요. 물어, 재판에 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 분할이 대원칙이다. 그죠? 주택을 2분을 받으면 아파트 2분을 받으면 쪼개는 게 맞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대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하게 되면은 현재의 가격이 감소될 염려할 때에는 경매를 위해서 대금 분할을 할수 있다. 현물 분할이고 대금으로 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M분의 1로 할 것이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하면 이를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판사 해놨죠. 이렇게 줍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법무사한테 갑니다. 요 판결문 들고. 뭐 해도록 했는 거 법무사 가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해달라 하면 되죠. 그럼 낙찰 되겠죠? 그때는 이제 내가 배당 받아오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 목표나 했을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없죠?